사상의 7원. 오늘은 내가 목마르다.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형이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상상으로 알 뿐입니다. 배고픔의 고통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갈증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입니다. 6.25 사변 때에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웅덩이에 샘물에 물이 있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왜? 적군이 거기에 어떤 약품을 품어 놓았는지, 살인가스를 품어 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기의 소변을 받아 마시는 것을 우습장게, 심심찮게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지금 누가 자기 소변을 마시겠는가 하겠지만은 급한 상황이 되면 마실 수 있습니다. 배고픔 중에 갈증이 없다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는 분들이 물을 마시는 까닭은 갈증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몸에 수분이 공급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수분이 1, 2%가 손실되면 갈증을 느낍니다. 불쾌감, 식욕이 감퇴되고 또 수분이 3, 4%가 손실되면 운동, 수행 능력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20 내지 30%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변량이 감소되고 구토증이 일어나고 무력감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약 5% 내지 6%의 손실이 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됩니다. 맥박의 증가가 일어나고 호흡의 증가가 일어나고 정신 집중 장애가 일어납니다. 8%의 수분이 부족하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혼돈하게 되고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10% 내지 11%가 손실되면 열사병 상태, 사망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갈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수분이 3분의 1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수분이 10% 이상 감소되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의학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2리터의 생수를 마시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대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르브넬은 물이 인체에서 가장 필요한 영양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건강을 바라거든 생수를 마시라고 수란드라는 사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심이 어떤 상태인지를 짐작이 갑니다. 물의 모습. 물은 우리의 몸에 작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봅니다. 체온 조절을 하게 되고 혈압을 유지하게 되고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고 산소 운반, 영양소 운반, 면역 물질 운반 및 분비물, 세포 간 정보 전달, 노화 방지, 피부 탄력 유지, 변비 예방 등은 우리의 인체의 거의 모든 작용에 수분이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수분이 우리의 몸 전체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서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서 보면은 The generous soul will be made rich, and he who water will also be watered himself. 이 말은 관대한 영혼은 부자로 만들어질 것이다. 물을 주는 사람도 물을 뿌릴 것이다. 이렇게 영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의 갈증도 해소되는 놀라운 보상이 따라온다고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목말라 하시는 그에게 물을 줄 자가 없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갈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갔던가?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민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제공하는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신포도주는 포도를 초산 발효하여 만든 것입니다. 포도산지에서는 노동자들에 의하여 애용된 발효 음료였습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
신포도주의 쏘는 맛은 잠언에 언급하여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 25장 20절.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로마의 음료는 신포도주의 물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 누가복음 23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들은 병사들이 평상시에 마시는 음료였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로마 군인이 신포도주를 찍어 예수님의 입에 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어진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신포도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초두의 사람들이 내민 쓸개탄 포도주, 마태복음 27장 34절과는 다른 것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였습니다. 우슬초는 갈대 같은 식물인데 길이는 90 내지 120cm 정도 됩니다. 해용은 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의 길이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하여서 이것은 마취제를 마시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은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취된 상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오후 3시에 뜨거운 열기 속에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은 온 몸의 피와 수분이 마르고 갈증이 목에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급기야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연한 고통입니다. 내려쬐는 태양의 열기에 수분이 땀으로 증발되고 손발에 못 박힌 자리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주님으로서는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픔 고통도 심하였지만 목마를 고통이 더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수가 공급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나는 생수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나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심으로 나는 그 생수의 강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성으로서 받는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만은 인성으로서 받는 그 고통의 절규, 내가 목마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신성이요, 하나는 인성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는 완전한 신으로서의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신성적인 면에서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던 예수님,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인성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는 정적인 분이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5절의 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슬픔을 체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울고 탄식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섬김의 자세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주로 섬깁니다. 어찌 왕으로서 섬기는 종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가? 이 어찌 신으로서의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정을 나눌 수가 있겠는가?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극한 고통 역시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승리자로서의 외침이었습니다. 경주자는 최선을 다하여 경주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경주하겠는가 말입니다.
경주하는 자는 모두 승리만 바라보고 경주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승리의 외침에서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 고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외침은 육체적인 고달픔이 있어도 참고 온자가 느끼는 갈증입니다. 육체의 진액을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그 외침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누가 고난을 당한 표라.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여야 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좀 달라고 하시던 자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는 목마름에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는 갈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 내 영혼을 위하여 그곳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고 광야에서 내려쬐는 태양의 열기에 타오르는 갈증, 목말라 하심이로다. 내가 목마르다. 그는 육체의 탈수 현상이지만 나는 내 영혼의 탈수 현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그는 목말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신 그는 지금 목말라 하심이 영혼의 갈증자에게 영생수로 채워주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나니.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양식이 되고 영원한 음료가 되는 그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주셨고, 그가 찔릴 때에 흘리신 그 피는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